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네.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거 지금. 네, 좋아요. 자, 구독. 그런 거 하지 마. 아, 네, 다 나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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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네.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몇? 83명. 현재 구독자 수 311명입니다. 구독자 수 한명 늘었네. 네, 계속 엄청 많이 늘었네요. 네. 구독자 수가 지금 거의 한 100명 정도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표는 달성했어. 300명 내 목표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간 지금 시청자는 85명인데 네. 한명 100명 가 봅시다. 네, 가즈야. 자, 가즈. 우리 팀이잖아. 100명 가즈야. 100명 한번 가시고요. 자, 우리 김방문 사장님. 네, 잠깐 보고 왔는데. 명상 씨가 나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안 괜찮아. 네. 네, 굉장히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으니까 여기 있지. 괜찮으면 저희 가서 뛰고 있지. 네. 알겠죠? 예, 네, 안녕히 가세요. 김명상 씨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김명상 씨. 지금 새로운 지금 기존에 다니던 일 하던 일 그만두시고 아, 그래요? 새로운 일을 이제 준비 중이신데 진짜 대박 나는 일이 잘 준비가 돼서 찬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거 할 수 있나? 할 수 네? 있는 일이에요? 어느 거요? 무슨 일 하는데? 저 모르죠. 아, 모르죠. 찬조할 수 있길 바라는 거죠. 아, 대박 나면 네, 무슨 일인지는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대박 맞나? 찬조를 할 수 있냐 없냐? 아, 지금 여기 네. 3번 코트에서 하기로 한 게임이 양쪽 코트가 너무 늦어져서 네. 지금 다른 코트에 있는 게임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아 같이 한다고? 아, 아, 원래 하던 대로 사실 한다. 사실 상관없는 게 저희 이렇게 재밌게 하나 지금 현재 조민수 그 세화의 코치님. 세화에서 아, 코치하시고 조민수 코치하고 아까 그린힐에서 하고 쉬고 있는 이은범 아까 우리 코치님. 단체전 첫째 예예 예, 맞습니다 하셨던 그 예, 선배님이시구나. 예, 그분 둘이서 경기를 하시고요. 저쪽 이 코트 두 번째 코트에서는 여기 유윤 스포츠 그리고 트레이버에서 지금 강사로 계시는 김준영 쌤, 김준영 선수랑 그다음에 다른 사람 김혜원. 여기 저기 월드컵의 그 저기 아니야? 어디요? 그치 여기 지금 아니 아니 여기 저쪽 아 이코트 저쪽에 보이는 사람이 김준영 김준영 씨 월드컵에 이병석 씨 아니야 아니. 경설이는 조연서 패배해가지고 자 권영주 선수 게임이 있네요. 아 권영주 선수도 자 이 게임은 이제 아까 단체전 때도 이렇게 둘이 게임했는데 아 그런가요? 단체전 때? 단체전 때 둘이 게임 하잖아. 아 맞아요. 단체전 때 게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음범쌤이 졌죠. 음범쌤이 졌죠. 네. 아, 네. 근데 개인전 또 이렇게 아까는 보네요. 승패하고 관계없는 게임이어서 전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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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자 이 아 자 지금 어디 거 하는 거죠? 지도자 아, 지금 여기 3코트, 여기 3코트. 3코트 하고 있습니다. 3코트. 지도자 3코트. 이쪽 게임이 더 재밌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아, 예. 개인 타이틀이 걸린 거라서 아마 아까보다는 좀 빡세게 칠 것 같아요. 자. 아 실수 그리고 오늘 저 두 선수들은 코치님들 두 번째 만남 네 두 번째 만남 첫 번째는 단체전에서 저렇게 한번 만나고 네. 개인전에서 만나고 아 오늘 이런 만남이 많네요. 노은갑 많아요, 선수도 많아요. 이현석 선수와 아 단체전에서 또 개인전에서 한번 단체전에서 네. 한번 단체전은 두 분이 쳤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은범 선수가 3번 그린힐에서 지금 얼마나 있는 거죠? 지금 엄청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선수를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지금 그 3번이 부천인가요? 부천 스포츠 아니, 그, 아니 3번은 3번은 그린힐이죠. 군포죠, 군포. 군포시 네, 네. 군포시 스포츠 연맹이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군포 스포츠 연맹이 되게 잘 돼가지고 대회 때 지원금도 엄청 많이 나오고 막 같이 회식도 하고 그죠? 티도 막 맞춰 입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세요, 은범 쌤. 은범 쌤은 뭐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네. 보시는 거는. 그래서 확실히 뭐라 그럴까 선수들하고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해도 지금 샷이 드롭도 많이 깎이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샷이 되게 안정감이 있네요. 아 근데 나도 그린힐 간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코트가 그린힐 코트가 최근에 그 샌딩을 했어요. 아, 예전에 그래. 엄청 까맸는데 지금 샌딩해가지고 아주 운동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선수들을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 데니까 네. 코트가 좋아야 아, 돼요. 네, 크로스 드롭 좋았죠. 우리 이은범 선수 공이 스핀이 많이 걸리네요. 손목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손목임이 좋은가요? 네. 아.
코스트 좋아. 아, 코스 좋았구나. 네. 드롭. 아. 네. 저희 조빈스 선수 어디 계시죠? 운동하는 분? 세화 코치입니다. 세화 코치님. 현지영 선생님만 코치. 네네. 되게 나이 젊어 보이시는데 처음 봤어요. 서브 넣을 때 보니까 현지영 선생님 폼이 있는데요. 아, 그렇죠. 네. 맞아. 예, 세화는 동호인도 서준영 선생님과 똑같은 폼으로 친다고. 아, 근데 몸매도 비슷해. 네. 몸매도 왜냐면 비슷해. 서브 넣을 때 이렇게 머리를 좀 빼면서 원래 현지영 선생님이 라켓을 길게 잡고 맞아요. 서브 넣거든요. 그냥 원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 너무 신기하네요.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 다 비슷한데 근데 라켓을 길게 잡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서브 넣을 때 자세가 너무 비슷해요. 아, 진짜 좋았고요. 걸렸어요. 네. 투라고 지금. 아, 나덥 아니냐고. 나덥이라고. 굿샷인 것 같은데.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굿샷으로 봤어요. 네, 저도 굿샷으로 봤습니다. 나덥 아닌 걸로 저도. 느린 그림. 한번 보면 좋을 텐데. 느린 그림이 될까요? 아니 우리 엔지니어가 오늘 한 명이 없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두 분 있었을 때는 리플레이 착착 돌아갔는데 한 분이셔서 안 돼. 원래 힘들어요. 리플레이가 잘 돌아갔었는데 근데 지금 엔지니어 분이 사정상 지금 함께 못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돌려보실 수 있죠. 아 그래. 더 지금 앞으로 가게 해갖고 보면 돼. 그렇죠. 넷으로 판명 났습니다. 아 넷으로. 네. 심판분이 못 본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자, 저렇게 공을 받으러 들어가는 자세가. 네. 아. 공을 받을 때 드림발 하는 자세를 한번 조민수 선수 가만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진욱 선생님 아시는 분이라면 또 드림발, 백핸드 드림발 할 때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이렇게. 자, 이거는 볼이 가운데로 몰리긴 했는데 몰리긴 했는데 앞에서 잡았죠. 네, 앞에서 잡고 백스윙 할 때 이게 방해가 되고 스트로크. 그렇죠. 이건 라켓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넷을 줬습니다. 넷을. 네. 상황을 보니까 이 주도자 게임에서는 이은범 선수가 노련함을 가지고 있고 조민 선수는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조민 선수가 유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세트 게임이라 그냥 단세트로 끝나는 거라 체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이 너무 재밌네요. 이 백핸드 자세가 현진호 선생님하고 너무 비슷해요. 다리를 약간 다리 빼는 게 약간 크로스처럼 이렇게 다리를 하고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있거든요. 다리 왼발을 네. 이렇게 빼서 하는 게 지금 비슷해. 다리가 약간 맞아. 네. 자, 지금 손을 약간 이렇게 들었다가 아, 럭키.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도자 게임도 단세트인가요? 예, 단세트예요. 다 전부 다. 16강부터는 15점 단세트. 에이? 안 보여? 자! 상대방이 여 있는 거 들어보세요. 아, 상수 형님 감사합니다. 역시 미아 누나가 있으니까 팀 가즈아 화이팅! 팀 가즈아 화이팅! 왜 나와야 돼? 집에서 애들과 함께 외쳐주세요, 형님. 아니, 김남희 선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제 넘어섰습니다. 아, 동호인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나오면 안 되죠. 네, 너무 잘 쳐. 담이가 이제 엄청 많이 컸던데. 이쪽을 좀 더 와도 돼. 이만큼만. 네. 더 들어와. 이렇게 하면 세 명이 싹 나와. 네. 지도자부 경기가 보는 맛이 있네요. 마스터 경기와 더불어서.
게임 수준도 확실히 높고. 그래서 이제 드롭을 했는데 드롭이 다운이 됐다. 라켓이, 라켓이 되게 백핸드에서 재밌게 돌아가네요. 돌아가는 방향이. 아. 조민수 선. 코치. 조민수 선. 세화. 세화. 말씀하십니다. 아, 지금 아직 안 나. 어? 아, 김종택 선수. 네, 김종택 선수 와 있습니다. 아, 절 이긴 이은범 선수가 지금 치고 있군요. 예, 네, 개인적인 감정이 지금 남아 있어요. 감정이 우리 졌어요. 네, 여기 지금 아, 아까 저기 방송은 안 됐지만 여기 심나진 선수와 김종택 선수가 있는 S탑 S탑 뭐였죠? S탑 P? 어, 에티오피아 SP. SP가 그리 군포시 팀을 상대로 2대1로 아깝게 졌는데요. 그 게임에서 두 번 졌는데 진 선수들이 지금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임 내용이 굉장히 게임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고 있어. 사신 방송. 아, 진짜. 보자. 이쪽으로 주자. 이거 일자 우리. 일자로. 일자로. 일자 줘. 어. 세 명이서 앉기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허리가. 네. 앉아 봐봐. 이러면 얼굴 치지 않지? 괜찮네요. 됐어. 아, 12대11. 아. 우리 지금 동호인들이 줄줄이 선수들한테 닥치고 있어요. 네, 선수들. 아, 어렵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 저기 강영구 선수한테 들어보니까 호주 동호인들은 거의 빠따가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여행 같은 거나 외국 나가보면 저희는 스쿼시 샵을 가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빠따가 막 160. 아. 네, 그 정도로 막 대부분이 막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벼운 빠따는 별로 속기가 없더라고요. 라켓이 아무래도 좀 무거우니까 파워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거 그렇죠. 5g, 10g 사이에서 엄청나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은 그런 라켓으로 계속 연습을 하니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160짜리 써도 괜찮은데. 아, 우리는 다행히 항상 가벼운 걸 입기 전에니까. 맞아요. 이은범 선수가 15대11로 이은범 선수가 이겼습니다. 아, 이은범